야. 너네들의 워너비가 되고 싶고 해서 전화 온 김정민. 캐시엠. 하나, 둘, 셋. 달라버렸어. MSG 워너비 야! 야. 우와, 멋있다. 멋있다. 찢을까 말까 수만 번 고민했다. 그치, 그치, 그치. 근데 나도 모르게 찢게 되더라. 감정이 이제 딱 올라오니까. 찢는 게 쉽지 않잖아. 어렵지. 잘 찢어져 그게 이렇게 탁 이렇게? 야, 옷을 내가... 쉽게 그렇게 찢어지게 만들겠어? 그니까. 이게 옷을... 다 노하우가 있어. 아, 찢는 것도? 보여줄게. 진짜로? 옷을 찢는다고 지금? 살살 찢어. 잘해야 돼. 지금 재석이 형이 보고 그, 있어. 근데 쟤를 제대로 안 받았지. 귀걸이만 해도 막... 쉽게 찌마! 해도 쉽게 찌마! 너무 많이 찢었다. 봐봐! 아이씨! 쉽겠지만! 하필 노래 가사도 보고 싶겠지만! 야, 근데 쉽겠지만. 아무도 못 봤어! 아니 아무도 못 봐! 봐봐! 잘 안 봤어! 야, 근데 저거 되게 쉬운 거 아니야? 아 진짜 쟤야! 보고 싶겠지만! 가장 무섭겠지만! 쉽겠지만 아 저거 야 이거 다 찢어지네. 그냥 찢어지네. 야 이거 저게 힘조절이 중요한 거야. 처음에 힘들지 계속 찢고 싶다. 그렇지. 한맛이 있어. 쫙 당기는 밑에 티 봐라. 아 이게 멋이야 뭐. 야 다시 이게... 또 패션으로 또 스마시 그럼. 와 노래 가사가 절묘하다. 보고 쉽겠지만 원래 딱 그 부분이야. 내 그날 찢고 나서 세상에 욕이란 욕은 다 먹은 거 같아. 왜? 왜? 어? 왜? 이 똑같은 반응이야. 발라드를 부르는데 옷을 왜 찢지? 그러니까 조금 그렇긴 하지. 그래서 10명 중에 한 40명이 욕을 하는 거야. 이렇게 발라드 할 때 왜 옷을 찢냐고. 야, 너 그만 얘기하고 교무실 갔다 오라니까. 강호동이하고 하는 대석이 형이야. 아. 야. 어떤 거? 나? JTBC에서 강호동이의 하나밖에 못 해. 하나밖에 못 해. 강창모. 나는 강날이 겹쳐. 나는 정확히 얘기할게. 나는 호동이한테 가. 어? 왜? 이미 재석이 형한테 이제 빠른 얼굴 다 펴놨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재석이 형을? 제 생각하고 있다. 아니, 나는 왜 호동이야? 일단 호동이가 나를 처음부터 되게 재밌다고 칭찬을 맞아, 해줬고 맞아, 예전에 창모 진짜 예뻐해줬거든. 나를 진짜 예뻐해줘서 그래서 그 고마움이 나는 사실 계속 있어, 지금까지도. 근데 지금 요즘 이렇게까지 MSG 워너비로 이렇게 끌어주고 한 건 이제 재석이 나는 사실 형인데. 재석이 형이랑은 별로 안 친해. 유야호 사장님이랑 친해. 너... 유야호! 그지? 김정민 홍보대사 희철이라고. 나와서 해야지. 아까 뭐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엄청나지. 아 근데 평소에도 되게 얘기를 많이 해. 희철이. 희철이는 꼭 뭔가 이렇게 자기가 회식을 하더라도 자기가 노래한 김정민 노래 영상을 나한테 꼭 보내줘. 형 이만하면 됐지. 항상 불러. 잘하지 검사받아. 그래서 그 영상을 우리 단체방에 올려. 희철이가 이렇게 했다. 너네도 이렇게 해라. 그런 거지. 나는 SM 오디션을 정민이 형 노래를 했었어. 정상에서 2002년도. 죽어도 좋을 만큼. 그렇게 했어? 오디션을? 그때는 모창은 안 했겠지. 모창은 안 했겠지. 모창은 안 했나? 모르겠어. 아무튼 그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래는 완전 정민이 형 우리 그 세대고 완전 최고였으니까. 아 최고였지. 아, 요즘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나마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어서 감사해. 진짜 우리 때 가수는 김정민, 농구 선수는 서장훈, 씨름은 이만기 이렇게가 딱 딱 이렇게. 인자였네. 야 내가 왜 늘 보고 있었을까? 정민이랑 형이랑 그 저기 있잖아 민종이. 민종이랑 톤이 좀 차이가 많이 나나? 아 느낌 다르지. 어? 이제 민종이랑 설명해주면 이제 정민이 형은 이제 뭐 예를 들어 따르릉을 부르는 정민이 형은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이러면은 민종이 형은 사선이야.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네 오빠야. 나도 거의 직진이야. 정민이 형은 직진. 민종이 형은 약간 사선. 요 차이는 좀 있지. 김장훈 형은 어때? 김장훈 형은?
자문이 형은 네. 약간 이제 뒤로 자문이 형을 몸은 사실 창모가 원조 아니었나? 그치? 지금 이제 좀 살이 많이 올라왔는데 예전엔 좀 근육이 뭐 조금 더 많이 올라왔던 적이 있었어. 아직 굵지 않았어. 뭐야? 뭐야? 있어 아직. 야, 몸에 무슨 에어팩이 누가 튀긴 거야? 탄해. 봐봐. 노래 불러주면 제가 리듬 맞춘다. 벙당벙당 시작. 벙당벙당. 벙당벙당 시작. 벙당벙당 돌을 던지자. 벙당벙당 돌을 던지자. 아, 예전에 진짜로 크게 사고 난 적이 한번 있었어. 그 스케줄 하다가 거의 차가 본네트가 거의 3분의 2가 반파될 정도로 큰 사고가 났었지. 근데 내가 뒤에서 누워 있었던 거야. 차가 빵 치니까 앞으로 확 날아가지. 앞으로 확 날아갔다. 근데 약간 딱 사고가 나니까 차가 90도 되는 산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더라고. 내가 빵 튀어나가니까.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이제 온몸에 힘이 쫙 들어가잖아. 근데 방어할 틈도 없이 다행히 가슴에 이제 앞에 이게 빵 당한 거야. 아, 에어백처럼. 어. 여기 멍이 엄청 시퍼렇게 들었지. 근데 그때 이 가슴이 그 당시에 분명히 에어백 역할을 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어. 아니 지금 정말로. 아, 맞아. 경찰이 왔을 때 이랬어. 이거 안 죽은 게 다행이라고 했어. 가슴 살렸네. 가슴이 살렸다고 난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계속 가슴만 키운다며 그때부터. 어, 그래서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퐁당 퐁당 돌을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돌을 던지자 던지자. 정말 실력이 뛰어났지. 근데 내가 너무나 성실하고 잘한다고 그 경쟁 신문사에 소문이 난 거야. 그러면서 원래 그 당시 한 부당 한 1200원 정도 했어. 많이 근데 내 몸값이 1500원 1600원까지 오르기 시작을 한 거야. 와. 이게 1200원에서 1600원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엄청 큰 엄청 큰 거야. 대단하다. 그래서 이적을 했어. 얼마에 갔어? 1600원에. 400원이나 올랐네. 그래서 나는 신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내 나름대로 터득해 가지고 정말 빠르게 남들 진짜 2시간 할 거를 뭐 1시간 만에 주파하고 그랬어. 와, 노하우가 노하우가 잘 던진 거야? 그치. 신문을 3층 같은 거는 올라가지도 않았어. 그냥 이 자리에서 던졌어. 그렇게 던지면 2층 사람이 항상 읽었겠네. 아니 예를 들어 왜 그 중1이면 14살인데 왜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한 거야? 사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초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우리 집이 좀 유복하지 않고 굉장히 좀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용돈을 타서 쓰기가 너무 싫은 거야. 아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철이 일찍 들었네. 그때부터 거의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을 했지. 대단하다. 지금 그 토시 낀 게 신문사 국장님 같으시다. 지금 보니까 중앙일보 국장님 같으시다. 되게 그럼 현지 편집장님 딱 느낌 오지. 시험용으로 중앙일보 편집장님 같아. 그래? 좋은데? 야, 열심히 살아. 기술이 남아 있어? 그럼. 진짜? 그럼. 신문 어떻게 쓰레기통 안에 넣을 수 있어? 쓰레기통. 그럼 넣을 수 있지. 근데 우리가 받으면 되잖아. 저런 데는 넣을 수 있어. 아니 저거를 넣는다기보다 저 언저리는 무조건 그 주인. 이게 마당이라고 생각하면 언저리만 내가 안 돼. 봐봐.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신문을 던진다고 하면 날아가다가 그러니까 저렇게 되잖아. 근데 이것도 사실 어려운 기술이야. 이렇게 해야 돼 원래. 이렇게 이것도 어려운 기술인데 이것도 사실 틀린 건 아니야. 저렇게 와야 돼. 그럼 우리는 이제 저기 멀다. 그럼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 사각으로 접지. 그렇지. 저기 선수들이야. 다 이렇게 해서 딱 이게 떨어지면서 이게 펴져. 그래 진짜? 진짜? 오! 이렇게 딱 저기 펴지는 거야. 진짜. 저렇게 펴지는 거야. 와 대박. 와. 시험 한 번만 더 던져줘 봐봐. 들어갈 것 같아. 그래도 하나 들어가면 멋있잖아. 아, 뭐 저런 거는 못 넣지. 아, 그래도 하나 더 들어가는 거 영상을 확보해놔야지. 이렇게 있으면 그냥 저기다가 2200원 주겠네.
거의 이거 3점슛 거리 아니야? 정민이도 정민이도 기술을 하나 알고 있더라고. 뭐, 형도 알바 많이 해봤어? 야. 많이 해봤지. 무슨 알바? 우리 안 해. 우리 신문도 해봤어. 그럼. 어. 해봤어. 이거는 어디서 쓰는 거냐면 상가 있지 상가. 문 잠긴 상가. 문이 딱 잠긴 아, 상가야. 이거. 문 잠긴 상가에 이렇게 달려가면서 싹 늦는 기술이야. 어. 어. 아 보이죠? 갔다 올게요 정우야. 어, 나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용돈도 없었어. 그러니까 망원동에서 성남까지 학교를 다녔는데 용돈이 한 천 원, 한 달에 천 원? 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거의 뭐 반 그지였지 그지. 원래 어렸을 때 무허가 건물에서 살고 그랬어. 나는 거기서 태어났지. 무허가 건물에서. 그때 우리 거기 성미산 있잖아. 성미산 중턱에 아버지가 거기다 집을 지셨어 흙집을. 나는 거기서 태어났대. 형은 그나마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그 흙집을 지었지. 나는 형 그 건물이랑 건물 사이에 골목이 막힌 골목이 있어. 알어. 거기에 옆에 아저씨들이 천장을 지어줘가지고 거기 살았었어. 너도 힘들게 걷고. 어이 나와 힘들게 살았지. 우리 해냈어. 그렇게 아니 여기는 아직 좀 힘들었으면 잠깐만. 전학생보다 더 센 얘기를 하면. 전학생들 이 형 골목과 골목을 막고 살았대. 아저씨 말이야 진짜. 뭔 얘기를 해야 되니? 김현수야, 나는 말이야. 그래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랬으면 돈을 더 귀하게 알고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무슨 MCM이랑 같이 집을 저기 뭐 같이. 나 그럼 우리 엄마한테 사준 집은 날라간 거야? 쟤 때문에?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래서 그 꿈이 딱 형은 선명해진 거야. 꿈이 생기고 목표가 야, 생긴 나도 거야. 나도 처음 개그맨에서 돈 받아가지고 해준 게 시골집. 화장실이 안에 없거든. 그래서 화장실 안에 저어드린 거. 우리 집도 아닌 시골집 그게 첫 그냥 양평기. 양평 그 산속에 있는 시골집 안에다가. 근데 이게 물 내리는 게 없어. 또 이거 부어가지고 아~ 아버지가 돈 중간에 한 40만 원 한 번. 야, 야, 감동 안 하는데. 아니 이거 이거를 당연히 물 내리는 건 설치해야 되잖아. 내가 중간 그게 없고 그냥 물 부어가지고 내려가는 걸 했다니까요. 아버지 다 안 했구나. 다 안 했어. 돈을 중간에 해봐. 40회 드셨어요. 수가 찰나로 아버지가. 수근이 양병기 때문에 우리 집 훈훈한 거 사연 날라간 거야? 안 날라가. 엄마 많이 울었어? 많이 우셨지. 많이 보이셨어? 우리 아들 장하다고? 많이 우셨지. 아버지도 굉장히 기뻐하셨고 온 시골에 있는 분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랑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한 번씩 다 다녀가시고 그랬어. 좋다. 그때부터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구나. 많이 들어갔지. 더 긁었어, 나. 왜냐면 긁을수록 돈이 들어오고 긁을수록 돈이 들어오고 맞아. 우리 집 얘기는 왜 나온 거야, 근데? 비행 청소년은 아니었는데 중학교가 동도중학교 나왔는데 서울여중이랑 담벼락을 같이 써. 아, 같은. 담벼락 같은. 하나고 여기는 여중, 여기는 남중. 근데 정말 예쁜 애가 어떻게 이제 빵집에서 만나게 된 거야, 미팅해가지고. 아, 빵집까지 다 가긴 했네, 나. 근데 집도 우리 집이랑 근처야. 어. 그래서 좋을 텐데. 매일 바래다 줬고. 어, 그 정도였어? 그게 한 달 정도를 그렇게 한 거야. 손 한 번 잡았다. 그래. 아이고, 좋다. 근데 그것도 정말 설레임으로 겨우 잡아서 이제. 야. 비행 청소년은 아니었지만 아우. 뭔가 그 걔네 아빠가 마포경찰서 형사를 하는 거야. 아.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하지만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아예 안 만났어요. 아, 진짜? 아, 너무 그렇다고. 본인이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형사라고 안 만나? 그러니까. 그럼 그 친구는 헤어진 이유를 알고 있어? 우리 아빠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라든지. 모르겠지. 지금 보고 알 수도 있겠네? 알 수도 있겠지. 그 당시.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지. 진짜 예뻤어. 배수 생각해? 아니지. 형수님도 가, 형수 근데 배수 생각 안 하지. 형수님도 아니, 형수님 같은 생각일까?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았나 봐. 언제 여기까지 내가 가장 기억에 남았을 때는 그때가 우리가 이제 한 10월 달쯤이었단 말이야. 오, 달도 기억해? 그러니까 2학기 때니까. 야, 저 정도. 저 정도면 그 사진 거야. 사진 거의. 연립주택 1층에 살았어. 걔가 딱 들어갔는데 걔네 집도 아무도 없는 거야. 어두워 한 8시쯤 됐는데 걔가 들어간 게 이제 밖에서 보이는 거야. 근데 피아노 앞에 딱 앉더니 그때 음악을 연주를 했었어.
그게 너무 아직도 기억에 남아. 경찰 아빠가 피아노 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경찰 아버지께서 든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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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
대박. 피치라. 그거 전주가 예술이잖아. 예. 그런 거 없어 너네? 시애미도 신문매달하다가 정말 아름다운 어여쁜 학생을 교복 입은 학생을 보고 자전거를 막 고랑에 빠졌다든지 막 그런 적 없어? 없어요. 새벽에는 학생들이 없어요. 아, 새벽 2, 3시에는 학생이 없어요. 그냥 어르신들이랑. 자유를 갈망한 여자 주인공의 노래야. 오스트리아의 황후였던 엘리자베스의 노래야. 눈을 감고 들어봐. 난 싫어 이런 삶 세상 속의 새처럼 난 싫어 이런 삶 인형 같은 내 모습 난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야 내 주인은 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노래 잘한다. 속속하는 아, 모든 작품마다 목소리가 다르구나. 아, 형 이게 노래 잘해. 이게 아까 이렇게 저음으로 크지 않는 목소리로 이거 상, 이 관중을 압도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것도 발성이 좋아야 멀리 멀리 소리가 뻗는다고. 저음도. 그렇지 그렇지. 종신형도 이런 약간 부드러운 창법으로 막 사람들 그거 하고 그랬잖아. 그거 뭐지? 나 주로 나는 그렇게 놀라워라고 놀라워라고 정장 마이 이만 한 거 입고 맞아 맞아 그때는 그게 좋았어 그지 맞아 맞아 너 진짜 텔미 많이 봤구나 96년도 그래지 그렇게 안 했구나 너 진짜 96년도 환생 아니 거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알아 그러니까. 거의 제2의 김학도야 지금 거의 김학도 성대모사 수준이 지금 목상이 김학도 형이랑 거의 비슷비슷해져가지고 김학도 웬만한 분은 진짜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잘한다니까 이거 주연이가 뮤지컬 노래를 잘하잖아 그런 주연이가 볼 때 야 이 배우의 노래는 정말 소름 끼치다 하는 사람 있어? 박효신 잘하더라. 최고의 유혹도 너는 덜 닮았어. 장훈아 보이죠? 최욱만 말고 잘한다. 죄송합니다. 아, 형도 술 먹어야 잘해. 장훈이 보인다. 농구 선수인데 개인 기능이 너무 다르지 않아? 어색한 강원도 사투리부터 지금 난리야. 니 뭐나? 니 뭐나?